빛 한 줌 들지 않는 캄캄한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인공. 혹시 불 좀 켜도 될까요? 아, 불은 좀 켜지 마세요. 내가 키는 게 싫어서요. 불을 켠다는 말에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는데요. 그녀는 왜 이토록 빛을 거부하는 걸까? 기나긴 설득 끝에 그녀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 카메라 앞에 앉은 주인공. 그런데 그녀의 얼굴이 심상치 않습니다. 검붉은 기미와 잡티들이 얼굴 전체를 까맣게 뒤덮었는데요. 피부 때문에 오랜 시간 고통받아 왔다는 주인공. 안녕하세요. 피부 때문에 고민이 많은 55세 전 희원입니다. 사실 제가 일본에서 태어나서 31살 때 한국에 와가지고 남편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래서 좀 한국말 어색할 수가 있어요. 24년 전 남편을 따라 한국에 정착했다는 전희원 씨. 새롭게 찾아올 봄날을 꿈꿨지만 그 꿈은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그 피부가 너무 노화돼가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예전 같으면 좀 예쁜데? 하는 시선이었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그러다 보니까 우울하고 좀 속상하고 그래요. 흘러가는 세월과 함께 몰라보게 달라진 피부. 내 나이보다 더 늙어버린 피부를 마주할 때면 속상한 마음이 큽니다. 충격적인 게 시어머님이 친구 만나고 나서 저를 소개하는데 우리 며느리인데 근데 기미가 많아 라고 소개하셨는데 너무 가슴 아팠고 일을 하다가 같이 일했던 그 친구들이 피부 왜 이렇게 상했냐고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속상하고 근데 내가 정말 그 할머니 같은 느낌 들어서 너무 슬펐어요. 사람들이 내뱉는 날카로운 말들로 깊은 상처를 받았던 세월이었죠. 결국 마음의 문을 닫고 어둠 속에 숨게 됐다는 희원 씨. 피부가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건 그 임신, 출산 그리고 세 번 했는데 피부가 점점 안 좋아지고 그 자식 키워야 되잖아요. 세 명이나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규칙적이지 않은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는 시간도 없고 새벽에도 나가고 새벽에도 들어오고 그런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나를 가꾸기보다는 가족을 살피며 치열하게 살아왔던 세월. 그런 사이 세월의 흔적이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식사조차 제대로 챙길 겨를이 없었던 그녀. 매일 빵과 커피, 인스턴트 음식으로 허기를 채웠는데요. 그저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늙어버린 얼굴과 상처만 남았습니다. 늦었지만 피부 건강을 되돌리기 위해 힘쓰고 있다는 그녀. 잠깐만. 피부 탄력을 위해 찬물 세안은 필수. 게다가 아침에는 이런 필 같은 걸 안 쓰고 가볍게 차가운 물로 세수하는 게 좋다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냥 찬물로만 세수합니다. 자나깨나 피부 생각뿐이라는 희원 씨의 일상. 이번엔 기름종이로 틈틈이 얼굴을 닦아내는 모습. 유분기를 없애기 위해 기름종이를 수시로 사용합니다. 피부 건강을 위한 노력,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노폐물을 제대로 씻어내지 않으면 모공을 막아서 피부를 망가뜨릴 수 있는데요. 자고 일어난 얼굴에 남아있는 유분과 오염물질은 물세안만으로는 잘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소량의 클렌저를 사용해서 짧게 세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기름종이를 수시로 사용하는 습관도 피부 건강을 해친다는데요. 피부 유분은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수분 손실을 막아주는데요. 기름종이로 얼굴 유분을 지나치게 닦아내면 기름막이 손상되면서 오히려 유분이 더 많이 분비됩니다.